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한번 답변 드리면, 일단 100명이 있어요. 100명. 100명의 사람이 있고, 10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0억 원으로, 기업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무슨 기업체냐? 아,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업체요. 중국어.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중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모집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이 선생님들에게 요 100명을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가르쳐서, 중국어를 가르쳐서 중국에서 취업하거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중국어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기업체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하겠죠. 임금을 지급을 해서 이 가르치는 과정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거를 요 가르치는 과정을 녹화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이 가르치는 이 100명들이 이걸 배워서 요 중국과 관련되는 일에 취업하는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녹화 강의를 제대로 녹화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선생님들 그 나머지 시간에 그 피드백을 하면서 이 녹화 강의를 유료로 판매를 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하면서 한국의 뭐 강사나 관광지나 이런 데를 데려가는 것들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관광이나 아니면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보고 들어와서 관광하는데 참고가 되면 관광에 대한 아이템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따라다니는 이런 것들도 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 강의를, 중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호환되는 강의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가르치지만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쌍방에, 예,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녹화를 하면서, 이게 유튜브 측면으로, 아니면 유튜브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 유튜브로 노출한 것들이 하나의 사이트에 모여서 중국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 중국어 한국의 서로 쌍방의 취업, 중국어 한국의 쌍방의 관광, 중국과 한국의 뭐 동화, 이게 100명의 취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부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취업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쌍방 비교할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중간 창구를 만드는데 100억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녹화 강의의 수익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관광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을 나눠서, 이게 월급쟁이 크리에이터 있죠, 기업체 형태로 크리에이터들을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100명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샘플을 명확하게 만들고 통계화시키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샘플을 보고 따라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체를 하나 만든다면 100억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중국과 한국의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연결고리의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 사이트도 아닌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사이트, 교육이든 주부들 대화든 음식이든 여행이든 심지어는 뭐 무역 정보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심 사이트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동아쌤입니다.